자, 8강. 인수분해의 뜻과 공식. 왜 또 맞지? 지금 빈자리가 조금 있는데, 시험 끝났다고, 중간고사 끝났다고 빈자리가 조금 있긴 있는데, 빠진 사람들은 동영상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었던 거 또 안 되면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봅니다. 인수분해의 뜻에 있어요. 됐지? 인수분해는 뭐냐면, 편하게 생각하면, 글쎄, 우리 요렇게 나와있던 놈들 있죠. 맞지? 이거 다 푼다 하지. 그걸 우리 전개시킨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중학교 2학년 앞에 부분에 배웠어요. 1학기 파트에 국세 공식 배우면서. 맞지?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푸는 걸 보고 우리는 전개를 해. 그 전개된 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합니다. 알겠니? 당연히 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만 빨리 익히면 문제 풀기가 뭐하다? 편하다. 자,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뭐냐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은 더 셈이나 뺄 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덩어리, 갈로 안에 있는 더 셈, 뺄 셈이 신경 쓰지 말고 밖에 나오는 더 셈이나 뺄 셈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봅니다. 쌤이 문제 유형 갖고 한번 봐줄게요. 얘는 대표 문제가 여기서만 할 게 없어요. 쌤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은 어떠한 다항식을 인수분해에서 나타낸 겁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풀면 전개한 식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이, 자, 누구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왔습니까? 라는 말은 얘를 전개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거 전개시킵시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A제곱 더하기 16 하면 안 됩니다. 맞니? 자, 두 번째. 얘는 어떠한 것을 인수분해한 것입니까? 그럼 얘는 지금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전개하는 방법이 있었어. 합창공식이라고 해서 모양이 다 똑같고 부만 하나 다르면 어떻게 한다?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 곱하고 뒤에 거는 뒤에 거끼리 곱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이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니? 이것도 연습이다. 하다 보면 다 이해되니까.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x제곱이고요. 자, 요거 풀고 내가 항상 요렇게 요렇게 두 개 했었지. 기억나나?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뭐래요? x.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x. 두 개 나오면 x랑 마이너스 3x 두 개 나오면 마이너스 2x.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니? 자, 이거 인수분해 파트에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왜?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굳이 중학교 2학년을 지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어떤 건지부터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인수분해가 딱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공통인수부터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인수가 뭐냐? 아까 위에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셋, 6xy라는 거는요 인수분해가 된 상태예요. 굳이 따진다면,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거의 인수는 뭐가 있을까? 쌤, 얘 인수는요, 잘 보세요. 6xy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다 인수가 돼요. 어떤 거? 2도 되나? 양이 있어 없어요? 있죠. 곱하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5 더하기 이런 건 안 돼요. 곱하기로 이루어진 거. 또 6도 되죠. x도 되죠. y도 됩니다. 맞죠? 또 뭐 2x도 되죠. 3x도 되죠. 6x도 되고 뭐 6y도 되고 2xy도 되고 3xy도 되고 뭐 다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인수야. 그러면 공통인수를 찾아라 하면 공통인수가 엄청 중요한 건데, 봐봐. 이거 다항식이죠. 더셈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있어요. 맞지?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쌤, 내가 장담하는데 너 나중에 여기서 다 발목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제대로 봐라. 자, 항이 몇 개예요? 두 개 있죠. 이 항을 하나의 항처럼 보이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m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도 m이라는 게 있죠. 각각의 다항식에서 둘 다 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쌤, m으로 묶어낸다는 거야. 얘들 둘이 딱 묶어내면요 m 나왔죠? 맞지? 그럼 여기 묶어내면 남는 거 뭐 남아요? A. 남는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A 더하기. 알겠니?
자, 항이 4개일 때는요,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하라가 돼 있는데요. 요거는 문제 유형 갖고 봐줄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한번 봅니다, 문제.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돼 있다, 맞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인수분해는요, 나오자마자 무조건 공통인수부터 찾는 버릇을 해야 돼요. 알겠니? 자, 이거 항 몇 개예요? 2개죠. 더 센 뱃셈이 나왔으니까 항 2개 되버렸다, 맞지? 자, 이거 공통인수 찾습니다. 자, 1번 공통인수 뭐 있어? 둘 다 다가 있는 인수. 4, 맞아요. 4, 또 A, 맞니? A제곱은 안 되죠? 여기에 A제곱 있지만 여기는 A제곱이 없으니까. 맞지? 둘 다 다가 있는 거. 2도 되죠? 맞지? 근데 묶어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쌤, 여기도 4 있고요. 여기도 A가 있기 때문에 내가 4A라는 놈으로 묶어낼게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4A 나가고 나면 뭐 남아요? 3A 남죠? 곱하기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맞지? 4A 남는다고 똑같은 거야. 이거 4A로 나누면 3A 돼요. 왜? 이거 다시 곱하면 얘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4A 나가면 얼마 돼요? 4A로 나간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4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아, 얘 인수분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 다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쌤, 여기에 공통인수 보입니까? 혹시 뭐 보여요? X 맞니? 지금부터 해놓는데 우리 시험 칠 때 급하게 막 준비해서 했잖아, 맞지? 맞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때 제대로 봐야 돼. 오케이? 지금 당장 쌤이 당장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지금부터 해놓으면 편해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적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얘기한 겁니다. 자, 일단 공통인수가 X예요. 쌤, X로 묶어냈어요. 그럼 이거 뭐래요? 남는 거 뭐 남았지? X, 오케이. 여기는 플러스 A 남나? 여기 마이너스 B 남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쌤, 3번 해볼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보세요. 쌤, 여기 공통인수 뭐 있을까요?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로가 나오면요, 관로는 덩어리 통으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쌤, ey-z가 있는데 z-ey가 있다는 말은 이놈과 이놈은 부가 반대예요, 지금. 맞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잠시 a라고 합시다. 이놈을 치환이라고 한다 했어요, 보통. 자, 그러면 얘는 자는 뭐가 될까요? a가 ey-z면 z-e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부호가 맞으니까. 그러면 쌤, 다시 적어볼게요. 이 식은요, 쌤, x 곱하기 a랑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 곱하기 a, 이렇게 됩니까? 맞니? a라는 건 단지 내가 잠깐 잡아준 것 뿐이야. 나중에는 a로 적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a로 묶어냈어. 그럼 뭐 남아요? x 플러스 y 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a 더하기 y 곱하기 a는 아, 공통인수가 a가 있기 때문에 a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가 되고요. 이때 우리 아까 뭐를 x로 놓기로 a로 놓기로 했어요? ey 빼기 z를 a로 놓기로 했잖아, 맞지? 그럼 다시 ey 빼기 a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 저 z죠, 미안. ey 빼기 z로 바꿔주시면 돼요. 당연히 나머지 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됐니? 자, 그럼 여기 덧셈 뺄셈 보여 안 보여? 다시 얘기하면 갈로 안에 덧셈 뺄셈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니? 그건 덩어리니까 이 묶음, 이 묶음을 뭐 해놨어? 곱하기 해놨으니까 덧셈 뺄셈은 안 보인다, 맞지? 자, 이러면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쌤, 4번 얘는요, 자, 일반적으로 중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면 난이도가 약간 높게 나오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쌤, 항이 두 개인 경우나 세 개인 경우는 우리가 배웁니다. 아직 공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항이 두 개인 경우와 세 개인 경우는 배우는데요.
항이 다시 항이 4개 이상인 경우도 배우긴 합니다.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행 수업하면서 잠깐 배웠던 애들이라면 지금 이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예요. 알겠니? 보통 어떻게 하냐? 쌤, 항이 4개 나오면요, 전부 다의 공통이 있기가 힘들겠죠. 맞잖아. 4명이 있어. 이 4명의 공통을 찾기 힘들어도 2명, 2명의 공통을 찾기 쉽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2개씩 끊어서 봅니다. 자, 앞에 거 2개 끊으면 요거 2개의 공통인수 보입니까, 혹시? 공통인수 뭐 있어요? X 제곱이죠. 여기는 X 3개 있고 여기는 X 2개 있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거는 X 2개는 들어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공통인수 뭘로 묶어내자? X 제곱으로 묶어냅니다. 됐어요? 그럼 이쪽에 뭐 남아요? X 1개 남나? 이쪽에는 뭐 남아요? 다 남았으니까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나누기 한 거야. 나갔다 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쌤 뒤에 거 한번 볼까요? 뒤에 거 뭐 있어요? 그냥 이건 공통인수가 없지. 그냥 내가 그대로 x-1을 할게요. 두 개 묶었으니까. 봐봐, 아까 더셈 뺄셈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어. 그래서 항이 몇 개였어? 네 개였죠. 맞니? 근데 내가 묶으니까 지금 항이 몇 개처럼 보이니? 항이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더셈 뺄셈이 하나로 보이니까. 맞지? 근데 더셈 뺄셈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없어야 돼. 인수분해란 거는. 그러면 또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쌤, 여기에 공통인수 혹시 보입니까? 지금 항이 요거죠? 맞지? 공통인수 뭐냐? 여기 항과 이쪽에 항. 뭐 보입니까? X-1. 쌤, 갈로는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다 읽으시면 돼요. X-1이 뭐예요? 공통인수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에서 x-1을 빼내가면 뭐 남아? x제곱 남죠? 두 번째 항에서 x-1을 빼가면 뭐 남아요? 남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누기 한다 했잖아. 공통인수 빼내간다가 나누기 한다거든요. x-1이 있었는데 x-1로 나누면 뭐가 남는다? 1 남아있습니다. 1.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자, 이거 인수분해 된 거 맞아야 되냐? 인수분해 된 거 맞죠? 더셈 뺄셈 보입니까? 보이면 안 되죠? 곱하기 나누기만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뭔데? 갈로 안에 있는 거는 더셈 뺄셈 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이런 덩어리, 두 덩어리를 뭐 했다? 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수분해는 무조건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부터 찾아 쓰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쌤, 공통인수가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자, 봅니다. 공식이 뭔가 나옵니다. 맞죠? 보입니까? 공식 보여요? 자, 공식 나오는데요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공식 외우지 않고 한꺼번에 합니다. 잘 보세요. 요거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공식을 외우지 않고 쌤이 바로 갑니다. 문제 바로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항이 몇 개예요? 세 개. 2번 항이 몇 개예요? 3번 항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맞지? 근데요, 쌤. 이거 공통인수가 안 보여요. 셋 다의 공통인수는 없습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통인수도 없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자,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식으로 가는데 요령 봅시다. 이제 그냥 계속 앞에 봐야 돼요. 자, 뭔지 몰라도 두 개 곱해서 x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랑 뭐랑 곱하면 되죠? x랑 x 또 돼! 또 뭐 있죠? 1이랑 x제곱이랑 맞니? x제곱이랑 1 순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자, 중요한 거야. 쌤,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확인했니? 맞죠? 다시 똑같이 제일 끝에 거 똑같이 합니다. 쌤, 뭔진 몰라도 두 개 곱해서 1이 됐어. 됐니?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였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2분의 1이랑 2랑 곱해도 1이고, 5랑 5분의 1도 되고, 맞지? 근데 일반적인 숫자, 일반적인 정수권의 숫자에서는 두 개 곱해서 1이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1 곱하기 1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나. 맞죠? 자, 본다. 그럼 뭐 있다? 선생님, 내가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두 개 했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쌤, 얘를 둘이 곱해서 얘 나온 거, 얘를 둘이 곱해서 얘 나온 게 만들었어요, 지금. 됐니? 자,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들도 이거 지금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 시행이 뭔지는 알아냈어요, 지금. 맞죠? 곱해서 얘 되고, 곱해서 얘 되게. 쌤, 항상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은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쌤, 그때요, 크로스로 곱합니다.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 돼요? 1x죠? 맞지? 쌤, 이것도 크로스로 곱합니다. 곱하면 얼마 돼요? x죠? 그 곱한 것들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2x 나옵니까? 요게 두 번째 시행이거든요. 다시, 곱하기 곱하기 해서 만드는 거 찾아주고, 그때 크로스로 곱하고, 크로스로 곱한 것들을 더하면, 그 더한 값이, 그 더한 값이, 여기에 나왔어, 나왔어. 중간에. 나왔죠? 맞니? 끝. 그럼 어떻게 됩니다? 잘 봐라. 요렇게 그대로 읽어. 읽어봐. x 플러스 1. 또 요렇게 그대로 읽어. 오케이? 자, 근데 수학에서는요, 수학자들이 귀찮아서 똑같은 거는 두 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흔히? x 플러스 1을 두 번 곱했어요 라고 적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얘가 돼. 자, 계속합니다. 2번 볼게요, 2번. 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뭐 있어요? xx 해볼까요? 여기는요, 4, 1 해보자. 됐어요? 자, 그럼 곱해볼게요. 쌤,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x 곱하면 얼마 되죠? 4x 두 개 다 하면 얼마죠? 5x인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근데요, 봐봐. 숫자 모양이 다르게 나오면요,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숫자 모양이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자, 다시 해볼게요. 쌤, 2랑 2랑 곱해도 4 되죠? 잘 봐. 내가 얘기하는 게 플러스입니다, 지금. 맞지? 맞니? 자, 자, 요 크로스 곱하면 얼마 나와요? 2x.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죠? 2x.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오죠? 4x. 맞나? 근데 그 4x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비슷하게 보였는데 뭐가 달라, 지금? 부호가 달라. 아, 쌤, 부호가 다를 때는요, 다 한 거야. 쌤, 부호만 다를 때는요, 여기 나온 애들 부호 둘 다 바꿔주면 돼요. 하나가 플러스였고, 하나가 마이너스였어. 만약에. 근데 부호만 다르게 나왔어요, 계산해보니까. 그럼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도 돼요.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연습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 요거 그대로 읽을게요. 요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 얘도 읽으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따라서 쌤, 얘는요, x 마이너스 2가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두 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3번 봅니다. 자, 계속합니다. 3번. x 제곱 마이너스 9입니다. 맞죠? 맞니? 잘 가라. 잘 가라. 원래는요, 우리는 이거 쌤이 요령으로 갈 건데요. 요령으로 갈 건데. 그래도 안 보자. 원래 공식은 요령으로 돼 있게 되는데, 쌤은 일단은 이 방법으로 풀어줍니다. 잘 봐. x제곱이야. 맞지? 뭐 할까요? xx 할까요? 쌤이 중간에 뭐 있어요? 비어져 있죠? 원래 항이 생겼는데, 1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맞지?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거 0x가 생겼게 있다 생각해도 되죠? 됩니까? 자, 자, 곱해서 마이너스 9 되는 거 뭐 있어요?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맞나? 자, 근데 봐봐. 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x 두 개 나오면 0.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 맞지, 지금? 맞니? 아, 그러면 그대로 읽어봅시다. 어떻게 돼?
그대로 읽어보자.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됐니? 이걸 공식으로 많이 정리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나중에 익숙하다 보면 공식으로 하겠죠. 맞지? 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쌤, x제곱 빼기 9는요 x를 제곱한 거랑 3을 제곱한 거를 뺀 거거든요. 맞지? 제곱 빼기 제곱은요 제곱되기 전 거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게요. 4번 나옵니다. 4번 볼게요. 계속 합시다.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분수가 나오면 귀찮잖아. 곱하기 할 때 맞지? 맞니? 그래서 4분의 1로 묶어서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요령이 없기 때문에 맞지? 2분의 1에 2분의 1에 곱하면 4분의 1에 2제곱 나오나? 얘는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나옵니까? 맞지? 이거 크로스하고 이거 크로스하니까 더하면 뭐 나와요? 크로스끼리 한 거 더하면 뭐 나오죠? 0. 중간에 없으니까 0 나와야 돼. 맞지? 1차가 없잖아. 그럼 이거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1a 플러스 1이랑 0, 2분의 1a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답이고 이걸 공식으로 정리한다면 잘 봐. 쌤, 4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2는요 잘 봐라. 얘는 뭘 제곱한 놈이냐? 2분의 1a를 제곱한 놈이죠. 1은요 1을 제곱한 놈이죠. 어차피 맞지?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다. 맞아요. 그러면 제곱되기 전 거 두 개를 한 번은 뭐하고요? 더하고요. 한 번은 뭐하세요? 빼세요. 요렇게 공식으로도 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항이 두 개로 나오는 합차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고 흔히 합차공식이라 많이 얘기하는데 합차공식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안 익숙하면. 알겠니?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더 풀어봐야 합니다. 그럼 4번도 볼게요. 자, 4번부터가 실제로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볼게요. 어차피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4번 나중에 적어도 되잖아. 맞지? 자, 한번 볼게요. 1번 중요한 겁니다. 이거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에요. 맞지? 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하는 거야. a제곱 나누면 뭐 있어야 돼? a랑 a. 6은요? 2랑 3 곱하면 얼마? 아니요, 이제 약 암산으로 해봅시다. 곱하면 얼마? 3a 곱하면 얼마? 더하면 나왔나? 끝! 다음이네요. 쌤, 다음 어떻게 나와요? 답 나왔잖아. 어떻게 안 돼? a 플러스 2랑요 a 플러스 3 곱하면 돼요. 오케이? 됐니? 2번 2번 해볼게요. x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입니까? 잘 봐. 내가 해볼게요. 여기 xx 나오더니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2 나오더라. 맞죠? 크로스 해봅시다.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x. 이거 하면 마이너스 5x 두 개 다 하면 마이너스 3x인데 플러스 3x 나왔지. 자, 쌤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나왔어요. 이때는요 요거 부호를 마이너스는 뭘로 바꾸고 플러스를 바꿔주고 플러스는 뭐로 바꾸고 마이너스 바꾸면 100%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5x 마이너스 2x 하면 3x 나오잖아. 맞지? 요렇게가 찾는 거야.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게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연습하는 거. 자, 3번 다음 봅니다. 왜냐 이거 안 되면요 이 다음 파트 다 날아갑니다. 내가 장담할게. 내 손가락 모두 손가락 울고 이 다음 파트 다 날아갑니다. 이거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어요. 3번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입니까? 맞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2xx 하면 되나? 3, 2 하면 되나? 맞니? 쌤 모르고 바로 답을 쳐도 그랬네. 연습시키려고 틀린 거 원래 적어줘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 바로 답이네. 4, 3, 다음 7이죠. 맞죠? 자, 일단 정리하자. 바로 적었으니까 이거 하면 얼마 돼요? 2x 플러스 3 x 플러스 2. 오케이? 되고 있니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거 연습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 4번 볼게요.
6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 제곱.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3a 2a 맞나?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b b 뭐 이래야 되나? 어씨 또 답이야. 또 답. 얘네 한번 해볼까? 얘네 한번 해봅시다.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3ab 곱하면 얼마 돼? 플러스 4ab 더하면 플러스 ab 나와버렸지. 9만 반대로. 그러면 뭐 하자? 이거 9 반대로 바꾸자. 맞나? 맞고 됐나? 그럼 선생님 하나? 이해했어요? 끝났네. 뭐 하자 이제? 그대로 읽자. 3a-2b 2a+b 그렇게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라는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유닛이 문제도 쌤하고 같이 풀어봅니다. 당연히 지금 문제는 너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내하고 푸는 거니까 앞에서 말하면서 내하고 하면 돼요. 자 일단 얘 인수분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더 셋 뺄 셈 없죠? 맞지? 인수분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인수는 뭐가 될까? 내가 이 덩어리 안에 거 쪼개면 돼, 안 돼? 안 돼. 덩어리는 그냥 덩어리를 우리가 알죠? 맞지? 맞니?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곱해져 있나? 맞지? 그럼 인수가 될 수 있는 거 모를래? X 돼, 안 돼? 없어, X는. 읽을 거면 X-1 그대로 읽어야지. 맞지? 없어. EX 있어, 없어? 없어요. X-1 있어 없어? 있어. EX+1 있어 없어? 없어. 쌤 두 개 그대로 적어도 인수됩니까? 돼요. 똑같이 약수 개념하고 똑같아. 6의 약수에 6 있어 없어? 있잖아. 얘 인수에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수는 우리 문자로 나왔을 때 약수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 그럼 1번은? 간단하게 패스해요. 2번 공통인수분을 갖지 않는 것 찾으래.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인수분의 기본은 뭐다? 공통인수. 자 1번 공통인수 있어 없어? 우리는 인수분해까지 해보자. 오케이? 연습이니까. 공통인수 뭐예요? X 맞니? 정말아 얘기해야지 맞지? 어 X 묶어내면 뭐 남아요? 여기 X 나가면 뭐 남아? 1 남아. 빼나가면 1 남아있습니다. 1 플러스 X 나가면 2x. 2번 한번 볼까요? 공통인수 뭐 있어요? x y 플러스 z 플러스 1. 오케이. 3번 볼게요. 공통인수 뭐 있어요? 공통인수? x 나가면 a 빼기 by. 4번 볼까요? 공통인수 뭐 있어요? y 묶어내면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z. 5번 해볼게요. 5번 x로 묶어내면요 3 마이너스 z. 쌤 나머지 내가 공통인수가 다른 거 골라요. 다음 몇 번? 4번이죠 4번만 공통인수가 뭐로 나왔습니까? y로 나왔잖아. 나머지 전부 x인데. 이해되겠어요? 할만하죠? 자 3번 봅니다. 4xy-2x-2y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해보래. 어? 쌤 아까 좀 귀찮게 4개짜리 나오면 공식도 못 써요. 맞지? 2개짜리는 공통인수 빼내고 안 빼내고에 관계없이 2개짜리와 3개짜리는 그냥 풀 수 있었어. 공식 이용하면 크로스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쌤이 크로스 이용하면 쓸 수 있었어. 있어. 근데 4개는 크로스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자? 두 개씩 끊어서. 오케이? 자 앞에 두 개 공통인수 있어 없어? 뭐 있어요? 어? X만 있어? E도 있죠? 2X 묶어냈어요. 그럼 남는 거 뭐 남아? EY-1.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쌤 얘가 EY-1인데 여기 읽어봐. 마이너스 EY-1 이가? 마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 자 일반적으로 잘 봐. 제일 앞에 나오는 애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묶고 나갔어. 그럼 뭐 남아요? 여기 2y 남나? 여기 마이너스 나가면 뭐 남아요?
이렇게 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플러스는 원래 마이너스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한 개 데리고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남겠죠. 맞니? 자, 정리하면 공전인수 뭐야, 안 보여? 공통인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뭡니까 공통인수가? 2y 마이너스 1 덩어리는 덩어리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럼 남는 건 뭐나 봐 이쪽에? 2x 이쪽은? 이해되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쌤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뭔데요? 2. 그러면 그때 뒤에 있는 숫자가 뭔데요?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뭔데요? 2. 그때 뒤에 있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1. 맞아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네요. 이 다 더하면 얼마 돼요? 2 됩니까? 됐어요? 할 만합니까? 자, 4번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라. 완전제곱식 아까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완전제곱식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쌤 위에랑 밑에랑 똑같아야 돼요. 그게 완전제곱식이야. 알겠니? 그럼 완전제곱식 되려 하면 잘 봐. x, x 완전제곱식은 위아래가 똑같아야 돼. 맞니? 근데 봐봐, 여기 뭔지 모르는 두 개가 나오겠죠, 이거 되려면. 근데 우리 아까 흔히 얘기했을 때 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플러스 8x 나와야 돼. 맞나? 그럼 중간에 이거 뭐 돼야 돼? 4는 됐죠, 4는. 그럼 4x, 4x에서 8x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네모 얼마 돼야 돼? 원래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얼마 돼야 돼? 16. 하면 합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여기서 실수가 많은 문제. 자, 2번. 이거는 실수하는 게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봅니다. 뭐만 중요하게 보는지. 하는 대로 똑같죠? 여기 A, A 들어가면 되나? 그럼 얘는 36B 제곱은 뭐 해야 돼요? 6B, 6B 하면 되나? 완전 제곱 식이라면 위아래 똑같아야 된다 했다. 맞지? 그럼 6B, 6B 했다. 그러면 쌤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6AB. 이거 곱하도 얼마 돼요? 6AB. 두 개 다하면 얼마죠? 12AB. 맞지? 그래서 애들 여기 12만 닦죠. 됐나? 근데 틀려. 자, 완전 제곱식에서 중앙에 있는 항, 보이죠? 중앙에 있는 항의 값을 구하라고 나온다면요, 항상, 자, 두 가지 생각합니다. 쌤, 이게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요, 36b 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6b랑 마이너스 6b 곱해도 플러스 36b 제곱 나오잖아. 쌤 말 이해 돼? 따라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완전제곱식에서 중앙에 있는 항의 값을 구해내라 라고 한다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 양쪽 끝에 있는 값을 물을 때는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알겠니? 중앙에 있는 값만 물을 때는 무조건 뭘로 가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야 돼요. 언제일 때? 완전제곱식일 때. 오케이? 완전제곱식이란 말 뭔지 알죠? 위아래가 똑같아진다는 거다. 자, 5번 인수분 한번 해보래요. 인수분 한번 해도 되는데 원래는 시험 칠 때도 이거 인수분 할 필요 없죠. 뭐 하면 돼? 이거 풀어서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잖아.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지. 그래도 우리는 인수분 한번 해보자. 1번. 자, 이거 인수분 해봅시다. 뭐 있어요? xx 조금 생각해서 해보자.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맞나? 그래, 마이너스 12x 나오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정리하는 거 요거 봐. x 마이너스 6 두 개니까 그러면 선 요렇게 끄면 되나? 됐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4x 제곱 마이너스 9네. 요거 2x,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되나? 맞니? 제곱하기 전 거 중간에 부호 반대로 한 개만 곱하면 곱하고 곱하고 더하면 0달잖아. 맞지? 맞죠 이거? 이거 읽으면 얼마 돼?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맞니?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 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야.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x, x,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생각해봐, 곱해서 구되는 수. 어? 틀려, 내가 얘기해. 어차피 이거 연습하는 거야. 너 많이 틀릴 거야, 앞으로. 내가 연습시킬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말하면서 하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x 두개다 마이너스 6x 틀렸죠? 오케이, 요건 패스. 그 다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자, 여러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x 다음 마이너스 10x 넣어줘. 어? 됐네. 그럼 뭐 돼요? 얘입니까? 얘는 이렇게 간대요. 지금 쌤 말하는 이해 되고 있어요? 4번 한번 봅시다. 쌤 4번은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죠. 맞죠? 정리합시다. 뭐 있어요? 당연히 쌤 이거겠죠. 남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2x랑 x 맞니? 또 뭐 3이랑 1 해볼까? 근데 얘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야 되지. 여기서 볼까?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3 플 2 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x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조합 자체가 틀린 거야. 맞지? 그럼 다시 1 마이너스 3 해볼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가 그럼 마이너스 5지?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얘 마이너스 5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요 쌤 부호만 반대네요. 그때는 뭐 해라? 얘도 부호만 만들어 주면 돼. 알겠니? 조합을 찾았으니까 부호만 만들어. 그럼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 뭐 2x-1 x 플러스 3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요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좀 더 해봐야죠. 자, 봅니다. 5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봐라 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2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 잘 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인데 얘가 2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 했으니까 일단 2x랑 플러스 3이 있어야 되지. 인수분했을 때 2x 플러스 3이 나온단 말이니까 맞지? 그럼 나머지 가능할 수 있는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돼야 되니까 여기 뭐로 가야 돼?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뭐로 가야 돼? x 되고 있나?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돼야 되니까 여기 뭐로 가야 돼? 얼마? 플러스 3입니까? 맞나? 크로스하면 얼마 돼요? 6x, 이거 크로스하면요? 3x, 두 개 다 하면요? 어, 쌤 이거 6x고요, 이거 3x니까요,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9x. 아, 따라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돼야 돼요? 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뒤에 넘겨보면요, 자, 계산력 따지기 보이죠? 맞지? 1번 인수분해하고 2번도 인수분해하고 3번 4번 전부 다 인수분해하란 말입니다. 맞아요? 당연히 숙제는요 어디까지예요? 족치기 기출문제까지인 기본 내용 어디까지야? 43초까지입니까? 자 43초까지지만 100점 도전 보수되기부터는 안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우린 선행이니까 됐어요. 자, 당연히 많이 틀려올 겁니다. 많이 틀려봐야 내가 알거든. 이해되겠니? 그래서 계산력 따지기. 지금 영상 보는 사람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실감 듣는 사람이나 인터넷으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이나 어차피 두 개 다 합해서 이해됐죠? 결석 지각이 생기면 쌤이 따로 봐주기 힘들어지니까 꼭 풀어오셔야 돼요. 됐지? 이거 안 되면 뒤쪽에 나오는 구강 파트 못 나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력 따지기까지 다 풀어 오셔야 돼요. 되겠죠?